네, 생신 축하드립니다. 이제 한 주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했던 생일입니다. 생일을 맞이해서 한 주 전에 축하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한 주 전에 생일 축하드리는 것은 또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또 축하 인사를 하거나 놓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1년 후에 또 생일을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. 또 본인 스스로도 이 생일을 의미를 두고 가족들에게 어떤 생일 축하 잔치를 할 것인지,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한다면 아쉬움이 덜하고 또 후회함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미리 해드립니다. 저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다면 불러주시면 제가 축하해줄 수 있는 만큼 또 축하를 해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아름다운 날, 정말 좋은 날 생일 축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또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.